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얘기는 듣기만 해도 좋기 때문에 오늘은 복이 많이 나오는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28편 맨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128편은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되는 그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아홉 번째 노래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그 중에서 시편 126편은 127편, 128편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 126편은 우리에게 이 시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간 후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합니다. 포로에 세방되어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128편 본문은 복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격되어 이렇게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오늘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복과 나라의 복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복입니다. 그 개인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께 걷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전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다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복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아슈레이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128편 1절에도 나오는 이 아슈레이는 구약 성경에 46번 나오고 시편에는 2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복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복의 단어가요 히브리 언어로는 다르더라고요. 한글은 똑같이 복인데 그래서 그 전자는 명사형 아슈레이의 복이고 후자는 동사형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거 바라크. 그러니까 아슈레의 복이 모두 이렇게 사람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랑과 관련되는 이런 복인 반면에 바라크의 복은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후자는 교회의 번영과 복으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너무나 행복해서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고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이 담긴 두려움을 가지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바로 걷는 길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는 것은 올바른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과 동행한다고 할 때 어른 말씀을 먼저 듣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혼자만 떠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이 안 될 때 목자의 처방을 듣거나 또 혹은 담임 목사인 저의 처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자가 믿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렇게 두려움으로 듣게 됩니다. 왜 망하는 게 축복인가? 여기에서 전체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에 꽂혀서 이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도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듣는 자나 말을 하는 자나 사랑으로 듣고 신뢰를 해야만 경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표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담긴 두려움은 강력한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그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께 걷는, 그 묵상하는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그 길에 붙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쇼레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힘든 내 불행이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의 그 배경이 되는 이 므낫세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열왕기하 25장 7절을 보면 유다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졌어요.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아갔고 비천한 국민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각종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을 보십시오. 70년이 되어오는 오늘날도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을 당했나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므낫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에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도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에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태신앙 중에서도 최고의 로얄 패밀리인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철저하게 징계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가정은 경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주 경제 가정으로 다 변했어요.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는 경제 기능도 있고 자녀 출산과 양육과 보호와 애정과 휴식과 무슨 신앙의 믿음의 계승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 그의 아버지가 개혁하면서 헐어버린 그 산당들 기복의 산당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정말 믿음하고 상관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만고의 성군인데 그 자녀가 믿는 유다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아버지의 진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돈이 좋아서입니다. 바알은 철저히 돈입니다. 바알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의 갈등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돈이 있어요. 돈이면 아버지도 냉장고에 넣습니다.
어머니도 욕실에 넣고 불사릅니다. 아들도 버립니다. 또 아들을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달달 볶고 오늘 문화세처럼 이제 불사릅니다.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문화세 서론 본론을 들으니까 내 불행도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에 이 죄 많은 므낫세가 그가 환난을 당하여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내 앞에서 죽고 쇠사슬로 끌려가니까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다시 이제 왕에 앉게 했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그제서야는 뭡니까? 환난을 당해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 왕의 자리에 있을 땐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가니까 눈이 뽑히니까 알았어요. 그러니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말씀이 어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므낫세는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왕이야, 어떻게 그 일월성신을 하고 자녀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근데 이걸 다시 큐티하면서 잘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에게도 다 있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자녀 우상 삼고 영적 실력이 없으니까 기복신앙으로 신접한 자를 신임하는 것은 내가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망하는 얘기가 딱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냥 언니는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캐나다에서 나를 보러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그냥 동생을 전도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언니는 왔는데 동생은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안 들리네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저는 안 들리네요. 같은 형제인데도 한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데 한 사람 안 들린다고 그래도 한 번만 좀 더 와보시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기에 성군인 아버지 히스기야를 배신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1월 성신을 숭배할래도 얼마나 바쁜데요. 자녀를 불사르려도 얼마나 바쁜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면서 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눈이 뽑히는 환란을 당하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러고는 이제 이게 역대기에만 써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계보에 찬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다의 왕으로 그 유다의 시집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녀의 4대 왕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졌습니다. 불신 결혼의 결론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요? 여기는 회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므낫세는 회개가 되었어요. 회개가 되냐 안 되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회개를 하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감정이 회개라고 했어요. 미움도 뭐 아름다움도 사랑도 아니고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므낫세의 회개전이 좋습니까? 회개 후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1월 성심 섬기는 그런 므낫세 회개전이 좋습니까? 눈이 뽑힌 다음에 회개 후가 좋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라니까요. 예, 온 민족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므낫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므낫세의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면 되겠구나. 눈이 뽑혀도 내가 회개하면 되겠구나. 아우, 내가 자식을 이렇게 들들 볶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도를 행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길은 도입니다. 예, 도가 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런 규칙도 원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알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를 행할 때 복이 있도다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는 복입니까? 안 돼도 평강이 넘치는 복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빚도 안 갚아지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아이는 가출해 있는 상태이고 남편도 안 돌아온다면 복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나는 더럽게 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부목자님의 나눔이에요. 우리도 교회 와서 부목자 모임에서 2년 전에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대요. 집사님은 뭐가 제일 하고 싶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술집에서 여자와 있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유년 시절에 대한 회한을 돌려서 말한 것이지만 여전히 달라졌나 생각해보면 가슴 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열매가 있나 생각해보면 더 불안하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나처럼 살까 봐 두렵다.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가는 것보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균대간 아들이 아들에게 큐티책을 늦게 보냈는데 연락이 없다. 글 한 줄이라도 써서 신앙을 점검하려 하는데 또 그게 안 될까 봐 두렵다. 내가 보여준 것이 여전히 목사님 앞에서 룸사롱 가서 여자와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맞으니까 찌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왜 홍대 나이트를 못 갈까? 이럴 때 놀아야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어렵다. 예, 이해되세요? 네. 막내가 2학기 등록금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녀에게 못하는 것이 힘들다.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을 때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러냐는 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세상적으로 갈등하는 내 모습 등 이것이 부끄럽다. 이 집사님은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예전에 쌓은 교회 커리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개인의 복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걷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복이 므낫세처럼 예,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또 구해주셨어요. 이 개인의 복이 두 번째는 가정의 복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가정의 복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남편에게 수고의 복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첫 번째 복입니다. 특별히 가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손으로 수고하며 사는 자이고 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손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손으로 만들어지고 귀한 봉사가 손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아름다운 예술이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보다 손 좋은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손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즐길 것이다 혹은 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걸으면 이 손이 수고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 걷지 않는 자는 손으로 수고를 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죄의 결과는 3장에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는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수고로 인한 결과는 얼마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에 날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목적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일할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나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부목자님 모임이에요. 이 부목자님 보고 마을님이 이제 편의점 알바라도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목자님이 제 아내가 동네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낮아지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오늘 초원님이 부인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그랬더니 또 여자치고는 많이 받습니다. 초원님이 그러니 구해지겠습니까? 편의점 알바 못하실 것 같네요. 손으로 수고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도박과 마약을 하면서 늘 아웃사이더로 40년을 살아왔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남아있는데 본인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뭔지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것도 몰랐대요. 아들이 차비가 없어서 못 다닐 정도로 무책임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공과금을 내는지 알게 된 지가 딱 1.5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아이가 대학 2학년이 되는데 등록금에 대해서 이제야 고민하는 연약한 자인데 자 이런데도 자녀가 아들이 아빠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로 오고 나니까 이제 자기한테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야 아들의 분노가 폭발이 되었대요. 아들이 며칠 전에 펑펑 울었대요.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왜 나보고만 참으라고 했냐며 서럽게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다 공평해요. 이렇게 이상한 집 아들들은 또 다 효자예요. 근데 아빠가 여기 돌아오면 다시 또 헐크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안 오면 어떡하죠? 목자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싸움을 해대더라고요. 저기 권찰들이 목자가 되기 전까지는 살살살살 기다가 목자가 되면 너도 목자한테 어찌 당해봐라. 네. 여러분 손으로 이런 도박과 마약에 수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분이요 부목자가 되셔서 이런 나눔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칠성파 조직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또 이게 저기 목자가 또 부목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네, 뭐 인류대학 나오신 분보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주 한 초원님의 나눔입니다. 주일 아침 8시 반에 교회 와서 1부 예배 듣고 또 2부 예배 듣고 예배 후에 새가족 교사로 섬기고 또 오후 4시에 목자 모임을 인도하고 저녁 6시 반부터 예목 강사가 되어 주일에 13시간을 교회에 있게 되는데 저는 지쳐서 생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주일 밤에 집에 가면 초죽음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쌩쌩하신지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고 생수가 흘러나오게끔 저한테 힘을 주십사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피곤하다가도 이야기를 들으면 생기가 납니다. 한결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기쁨과 보람을 느끼니까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집에 맨날 가면 아 배 아파, 아 목 아파, 요새는 아 머리 아파. 예,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여기 딱 쓰면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오직 말씀 전할 때만 쌩싸고 쌩쌩하고 나머지는 그냥 죽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건강해서 놀러 댕길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알맞게 저를 약하게 하셔서 저도 아프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힘은 주신 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헛된 수고를 했다면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매일같이 말씀 속에서 산 소망을 가져야 가능한데 제가 이제 1년 365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죠. 어떤 날은 10시간도 하고 1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5분도 하면서 거의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큐티하고 나누고 인도하고 똑같은 삶을 지금 30몇 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사명이고 아무도 직분을 안 주었고 사역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진짜 돈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사명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 또 혹은 일로 하면 노동을 하면 다 방학만 기다리죠, 그죠? 여러분들도 목자를 일로 하는 사람은 지금 방학만 기다리고 좀 놀면 안. 우리는 방학 없어요. 교회나 직장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 지금 효도나 받아야 될 시기인데 여전히 너무나 섬겨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참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늘 질문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서울대학 가는 게 좋습니까? 성령 받는 게 좋습니까? 성령 받고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답은 하지 마시고 우리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대답만 하세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영원히 0살이에요, 0살이에요. 성령 받으면 드디어 한 살이 돼서 그때부터 성령의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 것. 정말 정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정말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의 불평이 너무 많지만은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제가 가르쳐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일에는 온 식구가 성령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안 지나서나 성령받게 해달라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가정의 복 두 번째는 아내의 복입니다. 희생의 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가장이 잘 서 있게 되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게 되면 잃어버린 가정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성도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이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가정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포도나무는 약하고 망가지기 쉬운 식물이어서 잘 지지해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잠시도 못 써있는 존재예요. 관상용으로도 제목으로도 쓰일 데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하늘하늘한 가지가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죠? 단지 언제 쓰이는가? 오직 열매로만 쓰입니다. 때악볕 이른빛 늦은빛 홍수에도 시냇가에 뿌리만 잘 내리고 있으면 열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밟혀져야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밟혀지고 있으면 가장 영화로운데 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이렇게 밟혀지는 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복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내는 이 집 담장으로서 남편의 발 아래서 있어서 짓밟혀서도 안 되지만 지붕에서 남편을 좌지우지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가 집 담장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같으면 순종적이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아내가 자기가 날마다 감람나무라 그러면 안 되는 것, 이 위치와 질서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안방이요. 외실이 아니라 내실, 안방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내실은 모퉁이 구석구석을 뜻합니다. 은밀한 곳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드러내지 않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주처럼 성숙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정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내 자신이 신앙으로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40년을 마약과 도박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짓밟히고 있는 아내가 있으니까 돌아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한순간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로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든지 성도라면 이러한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은밀한 곳에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반드시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바다 밑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십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내실의 아내입니까? 안방의 아내입니까? 외실의 아내입니까? 바깥의 아내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밟혀지는 아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의 복 세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복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존재로 산다면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더디 자라지만 수명이 이제 1000년 이상이라는 거죠. 이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 몸통 주변에 새싹까지들을 내기 때문에 감람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아주 어렵대요. 근데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 기다려야 되고 장성하려면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 자란 나무는 1년에 열매를 0.5톤 정도를 산출하니까 그 열매에서 짠 기름은 관유로 요리와 등불 기름으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재료 등 다방면으로 쓰입니다. 나무는 제목으로 장식용으로 가정용 도구들로 사용되고 나무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수렴제로 해열제로 사용이 됐대요. 한마디로 더디 걸리지만 참고 인내하면 엄청난 열매가 있고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를 보고 나를 보고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남은 것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나 구속사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포도나무 같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람나무 같은 자녀와 성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들 감람나무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똑같습니다. 과정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포도나무로 밟혀질 때도 복을 얻고 감람나무로 영광을 얻을 때도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영육의 자녀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오늘 잘 왔네 그러지 마시고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포도나무 같은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잘 밟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에 둘린 자식은 밥상 공동체란 말이 있잖아요. 밥상 문화가 그 집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밥만 먹는 모습이고 밥상에서 밥풀이 튈 정도로 잔소리만 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곳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고생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밥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다이어트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어 이게 공통은 아닙니까? 식탁은 가정의 건강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댁은 대화가 즐겁진 않았지만 무서워서 정확하게 식사 시간이면 모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자율적이니까 이런 식탁 교제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 말은 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예. 안방과 식탁은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식탁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대화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불편한 이유는 늘 감람나무만 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주와 함께 걷지 않고 나 홀로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밥상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따로따로 이제 놉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수고를 하는데 이기적이어서 자녀로서 부모를 도울 줄을 모르지는 않습니까? 한편 자녀로서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어린 감람나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의 밥상 공동체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나눠보세요. 리얼한 나눔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자, 개인과 가정의 복은 세 번째,
교회와 나라의 복으로 옮겨집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이 있도다에서 얻으리로다로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같은 복은 아쉐르의 구체적인 복에서 이제 4절, 5절 바라크의 복으로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의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상태와 복을 얻으리로다, 주실지어다, 누가 주시는 사람이 있죠. 얻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복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가정의 복으로 나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셨어요. 즉 교회와 나라의 복으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것은 또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한 포도나무 같은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감람나무 같은 또 이 부활의 복을 또 주십니다. 자녀를 책임지시고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십니다. 십자가도 복이고 부활도 복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떼약볕, 이른비, 늦은비, 홍수 등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 등으로 포도나무처럼 밟히면서 이제 감람나무로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인 우리의 교회와 예루살렘인 우리의 사회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번영과 사회의 안정 없이 어떻게 성도 개인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결국 안방과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인생의 목적,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어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후반부는 예배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목적이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가족 우상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포도나무 같은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약재료를 가지고 공동체의 다른 힘든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 아들 하나 섬기고 내 남편 하나 섬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방 내실에서 잘 썩어지면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셨으니 영적 자손이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여호와 경외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감람나무처럼 쓰이는 곳은 예루살렘과 시온, 곧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림하는 것도 쓰입니다. 나의 모든 은사가 교회로 오면 종합예술로 쓰임받습니다. 내 자녀 한 사람, 내 남편 한 사람을 우회해서 살다가 열매도 없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썩어지려면 몸뚱이를 그렇게 아낀다고. 그래서 저기 고무장갑 끼지 말고 손으로 걸레 빨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맞았어요. 죽으면 썩어지려면 몸뚱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너무 아끼지 마세요. 내 남편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재료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복을 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화려한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저였어요. 그러나 그 이력으로 한 사람도 제가 전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 걸으니 가정의 복을 넘어서서 말만 하면 양육이 되고 이혼을 안 한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성경 한 개비는 금세 사그러지지만 만 명이 만 개가 모여서 타면 활활 타잖아요. 그죠?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쇼를 가면 그렇게 울고 웃을 수 있을까요?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뭔 예루살렘의 복이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과 날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시편 128편이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이름 없는 작자 미상의 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성도예요. 이 무명의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얼마나 작자 미상의 무명의 성도입니까?
개인의 복에서 가정의 복으로 교회의 복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맨 마지막에 6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평강 샬롬의 복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만족해도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평강이 없습니다. 개인적 샬롬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면 공동체적 샬롬은 각자가 수행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 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어제 초원님에게, 평원님에게, 초원님에게 들은 광풍 목장 나눔이에요. 이번 주일에 세 가정의 광풍의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어서 힘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결혼생활 30년 하신 부부 중에 23년을 바람 피우고 싸우고 가출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부인이 두 달 가출을 하고 또 남편이 가출하고 이러니까 큰딸이 목자인 나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그 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목자님 우리 엄마 아버지 보고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또 목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목장에 나가는 건 아주 장땡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막내를 패고 욕을 했는데 그 다음내는 기억도 못한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목장에서 그 이메일을 오픈했답니다. 당사자 어머니가 너무나 당황하고 분하고 슬퍼하셨는데 또 한 부부는 큰 병원을 하는 의사 부부인데 남편의 이 수차례 바람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또 바람을 피운다고. 이렇게 이제 밤 10시 반에 나눔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부부는 9년간 유부녀랑 바람 피다가 이제 이제 왔는데 그분이 그날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의 셋째 딸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 딸이 부재 중인 아빠와 억척스럽게 엄마와 살았는데 사채를 쓰고 3개월 전에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혼전 임신까지 하고 엄마는 눈물로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하는데 아버지는 2년 가까이 목장에 나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서 그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있는데 목장 예배 중에 그 딸이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벤츠를 들어박았대. 수리비가 천만이 나왔는데 해결 방법으로 남자친구 아버지 카드를 훔쳐서 해결했는데 그 아버지가 민사 형사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를 하시면서 네 명의 자녀를 지금 키웠는데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딸의 직장도 거지시고 말렸는데도 유산을 시키고 어머니를 속였고 딸은 이 바람피는 아버지라도 무서워서 모든 사실을 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목자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딸의 어머니와 이 남편 바람을 의심했던 그 아내 모든 분들의 입이 그냥 딱 올킬됐어요. 다 닫아졌어요. 할 말을 다 잊었다는 거. 그리고는 모두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는 화가 나서 일어나서 가버리셨다는 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아니 이 목장님 내가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목장 나오고 우리들 교회 나오면서도 내 얘기가 아니면 다 넘겨듣는 거야. 무슨 간증을 해도 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다는 거. 이 목장에 나오면서까지도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년 넘게 말씀이 안 들린 그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화 그만 내고 집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생활비도 한 푼 안 냈는데 분담하시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30분도 안 돼서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 또 다른 의사분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고 다른 젊은 부부는 마약을 끊었지만 맨날 싸움을 하시고 한 부부는 두 번을 이혼 법정에 섰는데 여전히 위태로워 보이고 남편은 얘기가 안 들린답니다. 부목자 부부는 몇 달째 실직 중이라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자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라고. 묵상하면서 화를 내고 나간 집사보다 내가 더 악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할 때 그 집사님보다 더 화를 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 사로잡힘은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이 사건을 통해 내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애가이고 애통의 눈물이라고 이것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화를 내고 나가신 그 아버지는 카톡방에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딸의 사건을 상담하셨다. 정신과를 예약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부목장에 나오는 것이 큰 위로라고 하시고 오직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아뢰고 그분들이 목장에 나오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신다고 했어요. 이 아모스 말씀을 깨달으라고 목원들과 목원들의 딸들과 제 딸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밟히는 아내들이 많지만 또 남편들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동행하니 결국 이들을 통해 감람나무와 같은 영육의 자녀들이 많이 생깁니다. 목자님이 이 음란의 재료를 끊임없이 내어놓으니 이들이 달라져가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들이 달라지면서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목장에서 나누는 게 그냥 우리끼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쉐르의 행복과 바라크의 축복을 다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땅에 누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와서 듣다 보면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이 있도다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같이 걷는 복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복입니다. 가정의 복으로 남편은 수고하며 아내가 희생하면 영육 간의 자녀는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나라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쉐르의 복에서 바라크의 복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정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 걷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날마다 이제 복이 있도다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은 가정의 복으로서 손으로 수고를 하고 포도나무처럼 밟혀지며 이제 감람나무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손으로 수고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포도나무처럼 밟혀지기보다는 날마다 감람나무처럼 이제 인정받기를 좋아하니 내 옆에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밟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날마다 이것은 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벼 통수가 싫고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은 잘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자 하지만 행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이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이것이 알게 되기 위해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야 하고 정말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도 므낫세가 눈이 뽑혀야 이렇게 회개를 하며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간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렇게 나눔이 올라오고 간증이 올라오지만은 정말 너무나 변하기가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성령밖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아멘. 이제 게임아웃인데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아멘. 강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을 꿰뚫고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수많은 분들 여기 와서도 말씀이 안 들려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수많은 분들이라도 므낫세도 찾아가신 주님 우리 다 찾아가시옵소서. 꿰뚫고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바라크의 복으로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약재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달라지며 사회가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상처가 되고 약재료가 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만 슬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에 아버지는 성령이
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초등부부터 모든 장년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성령이 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캠프에도 주님이 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서 사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힘든 자녀들 찾아가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철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철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